직장 전문가 네 분이 선정한 투자 유망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죠. 먼저 박재영 연구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드코프가 5.31%, 밤스코가 3.19%의 수익률입니다. 현대공업은 어제 시초가로 10% 비중으로 신규 편입되었는데요. 0.12%로 강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PSK만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4.82%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12.57, 현대 미포조선과 대한항공은 7%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기존에 제시했던 닉절가인 24,000원에 닿으면서 매도 처리됐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7.14%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EP와 롯데케미칼도 2%대 수익 구간이고 신한지주만이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 0.09%입니다. 신영목 팀장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죠. 이지바이오와 삼진제약 각각 20.21%와 1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환인제약을 비롯한 나머지 종목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어제 손절가를 이탈하며 매도 처리됐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50% 비중으로 보유 중인 메디톡스의 손절가를 11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경 연구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원개발 10.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성창기업지주는 마이너스 1%대로 약세입니다. SPG와 NI스틸 비롯한 나머지 종목도 여전히 약세 흐름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10.39%입니다. 황보원경 연구원 포트폴리오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5% 비중으로 보유 중인 삼원강제를 오늘 시초가에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I스틸 비중 5%를 추가 매수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이서구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시장 좀 살펴보면서 아마 또 하실 네. 말씀이 많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요? 먼저 어제 장 특징을 좀 살펴봐야지 네. 향후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좀 저는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어제 장 특징. 연휴가 지나고 나서 주요 주체들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요. 해외 증시, 주변 증시 다 빨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파랬습니다. 네. 예, 주요 증시 강세 여기에 더불어서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어제 특징적으로 좀 더 나타났었죠.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됐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여기 뭘 얘기하는가 잠시 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그 요인으로 짚어지는 것이 원화 강세죠. 102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예, 요 부분 그러므로 인해서 현대차 하락, 삼성전자 하락 즉 대형 수출주라고 일컫는 부분이 하락을 했는데 그 반면에 또 대형 수출주에서 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 과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 보면은 거래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락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는 약간 하락했지만 오히려 온기가 좀 불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나는가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죠. 네.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휴 동안 준비 못했었던 만기 그 준비를 어제부터 지금 주요 주체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주요 주체들이 만기 준비를 좀 하는 흐름 안에서 숨고르기가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주요 투자 주체들이 포지션 구축을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 주요 증시와 좀 동떨어진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점은요. 그동안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으로 2000포인트 근방에서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삼성그룹주가 어느 정도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가 3% 하락 이면 급락이죠. 그렇죠. 이런 급락 가운데서도 지수가 어느 정도 버팀목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견인을 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요 주체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매도를 한 대신에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제까지의 움직임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볼 때는요. 제가 지난주 이틀 연속 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변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추세 상승 추세 진행 중에 있는 과정 안에 2000포인트의 매물 소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 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역시 외국인 매수 어제 뭐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매수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같이 쌍끌이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어저께 왜 떨어졌느냐? 투자 주체 면에서 보면은요. 어제 투신도 매수가 어느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쪽 그리고 은행 쪽에서 약간의 매도가 나와서 기관의 매도로 잡혔는데 오히려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네. 어느 정도 기관의 매물도 좀 매수로 전환 가능성도 좀 앞으로는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1990포인트 아래 1980포인트의 지지선을 갖다가 강한 지지대로 설정을 해놓고 오히려 저가 매수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맞춘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업종 대표주 역시 대형주 쪽에 네. 주요 주체 매수 주체가 역시 외국인과 연금이라면은 업종 대표주 대형주 쪽이겠죠.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 상황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종목들 구체적으로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 설명드리면서 대한해운이 기존에 제시했던 이익절가 2만 4천 원 다음에서 매도 처리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한해운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말씀드린 예. 전략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 전략의 변화가 없는데 종목 변화를 해야 되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 쉽게 매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기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은가.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해운 어제 수익이 좀 난 상태에서 이익절가가 좀 이탈이 약간 됐지만은요. 예. 요 부분 이익절가를 약간 낮추면서 오히려 보유하고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 이익절가를 2만 4천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한 단계만 낮추고요. 오히려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먼저 수급 주체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매수 주체가 되었었던 외국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도에 부실 규모는 이미 다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기관의 매도가 그 주요 매수의 외국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매수가 다시 투신권에서 들어오면서 매수 전환됐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투자 수급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주가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고공권대에서 저희가 제시했었던 2만 3천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네. 아,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주요 지지대에서 망청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쉽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요. 네. 오히려 이익절가를 한 단계 낮추고 가져가는 전략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변화 상황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표가를 참 코앞에 두고 네.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익절가를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대한해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이익절가를 이제 2만 3천 원 선으로 조정을 네.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는데 혹시 네. 그 나머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중에 꼭 이 부분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제 특징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특징주 롯데케미칼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데요. 많이 올라왔더군요. 예. 어제 상승이 좀 컸습니다. 네. 그 이유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어제 상승의 이유는 기관의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아, 복수열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롯데케미칼 그래서 편입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5%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나왔더군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더불어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저희가 편입하고 추가 매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흐름, 그리고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수급 동향에서도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지만 기관의 매도가 그동안 있었는데 네. 어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탈피하는 흐름, 즉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매수 전환, 즉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 지점에 이서구 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어떤 수익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